지금 그림은 옛날에 그렸던 그림인데요. 고래를 그렸어요. 크라프트 지 위에 볼펜 사용해서, 먹는 사용해서, 그리고 수채화물감 백색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제 나름 느낌은 고급스러운 이 느낌을 살려보자. 크라프트 지 효과를 내리면서 고급스럽게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기본적으로 물을 뿌려서 먹물을 약한 먹물로 해서 기초를 잡고요. 그렇게 잡아서 이제 그 어두운 부분을 나타냈죠. 여기서 약간 잘못한 게 제가 붓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너무 얇은 선으로 해서 넓은 붓으로 해가지고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 그 고래에 보면은 옆으로 이렇게 선이 가 있는데 이 줄무늬 같은 건데 이게 뭐냐면 그 고래에 보면은 그런 줄무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은 방법은 지금 이 종이가 크라프트지라서 물을 잘 빨진 않아요. 일반 수채화물감이라는데 이 종이의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저는 이걸 사용하게 됐죠. 원래는 이거를 사용하고 싶어서 사용한 건 아니지만 종이 아트를 하다 보니까 이 종이 카드보드라는 종이 박스형 종이의 갈색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걸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수 있고 앞으로도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것을 만들 때이 크라프트지는 저의 어떤 색깔이자 저의 주제이자 그렇게 갈것 같아요. 다음은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건데 이걸 그리면서 가장 좀 어려웠던 부분은 크게 없었습니다. 크게 없었고 그냥 더 표현을 더 많이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 약간의 좀 실수한 거라면 펜을 내가 좀 얇은 걸 썼어요. 넓은 걸 써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앞으로 끝에 부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느낌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그렇게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요거의 하이라이트 백색을 쓰는데 이 백색은 입체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좋고 포인트 부분이나 어떤 그런 부분 표현할 때 되게 중점적으로 쓰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백색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 돌출감이 확실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백색 쓸때 가장 희열을 좀 느끼고 그 다음에 백색을 쓸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 크라프트지에서의 원색 물을 아주 뻑뻑한 백색이 아닌 이상은 이 백색이 백색이 아니에요. 색깔을 먹기 때문에 이 색깔이 배어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갈색 배경이 배어 나오기 때문에 백색의 한 30%? 칠하면 30%, 한 50%는 날아간다고 봐야 돼요. 스며들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백색을 어떻게 덧칠하냐에 따라서 깊이감도 달라지고 입체감도 달라지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 지금 현재 그리면서 가장 포인트를 잡았던 건그 고래의 그 표면에 나타나는 그 포인트만 잘 찾아가지고 표현하자라는 게 저의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서 입 얼굴 부분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이버들이 보이 물속에서 환상적으로 떠 있는 그런 느낌을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